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다. 그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군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만은 제가 철나고 난 뒤부터 세상을 좀 인식하고 난 뒤에 요즘 같은 세월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당연히 공기처럼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소중한 가치들이 이게 그냥 하늘을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쟁취하면 더 좋은 세월이 열리겠구나. 저는 낙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내부의 자화상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국가 가치의 위기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정체성 자체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12월 유엔에서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에서 그걸 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합법성을 또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적폐청산 노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의 위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보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힘을 가졌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진짜 좋은 제대로 된 평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옆에 북쪽에 캐나다가 있죠. 남쪽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분들한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니들 겁 안 나니? 그러면 겁 안 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 뭐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평화는 굴복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희생이 따르지만 자유대안을 지키내는 그 싸움보다 항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완용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게 생존이라고 그러면 이제 번영에 관련된 것일 텐데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거의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단계인데 미중 무역 분쟁,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많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가장 아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침은 있었지만 안보 리스크가 오히려 우리 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한미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이 경제 초대가 붕괴가 되면 과거의 냉전 때는 공산주의의 어떤 확장, 최근에는 중국의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곧 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리스크는 아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위기를 맞이했는가? 북한보다 GDP가 46배고 1인당 GNI가 23배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왜 저 허접한 북한한테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북한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한반도를 김일성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이른바 적화 통일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하면서 일관성이 있게 했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을 상실합니다. 늘 과거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건 좋은데 도가 넘어서 과거와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순환을 당했을 때는 늘 과거와 전쟁을 벌여서 현재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해 현재를 오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대비가 소홀해지면 늘 위기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주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때 했던 행태를 그대로 모범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냉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1년 12월 25일 날 모스크바 광장에 러시아의 3세끼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는데 이때 사실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냉전 붕괴와 대땅터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냉전이 붕괴됐는데 한반도에는 냉전 구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냉전은 뭐냐면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대결 중에서 공산세계하고 자유세계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는 대땅터가 아니고 한 곳이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소련이 손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흡수된 것을 냉전 붕괴라고 합니다. 만일 지금 좌익들이 이야기한 대로 냉전 수구라고 우리들을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요. 정말 무식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의 붕괴는 북한 체제가 완전하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을 때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 중국 같은 모델이죠. 공산당 일당 독재는 유지하는데 자유시장 질서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냉전 종식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냉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헷갈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성과를 과신했습니다. 너무나 잘 사니까. 그러니까 부자면 가난한 나라는 절대 부자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만연됐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때 전쟁사를 전공했는데요. 인류 전쟁사는 90%가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이긴 겁니다. 과거에 농업이 국력의 주수단이었던 과거에는 농업국가들은 다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이나 토지 조건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즉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지방의 춥고 척박한 지역에 야이고 배고프고 강인한 늑대들한테 다 뜯어먹힌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북쪽에서 상공업, 공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농업은 넓은 토지하고 기후만 좋으면 농작물은 물론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공업은 가만히 내버려둬가지고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무한 경쟁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냥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회사 잘 돼간다고 뭐 이렇게 있다가 아들, 희미한 아들 만나면 말아먹는 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해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부자 나라들은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 미국 같은 부자 나라는 늘 이기는구나 착각에 빠진 거죠. 부자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 못지않게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똑같이 일본이나 태평양 경제가 똑같이 건강하니까 그거는 차별성이 없고 결국 경제력 승패가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국민 정신이 우선했지 절대 물질은 그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인류 전쟁사의 평범한 논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에 30년을 보내온 결과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세적 사고가 만연했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사람과 어렵지만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고 힘없지만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사람한테 역사는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젊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국의 꿈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한 번도 인류 문명을 창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스톱하면 그것도 위치를 유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이거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끝까지 공세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승리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가난하고 허접한 북한은 어쨌든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오늘날 이 기막힌 역전이 이루어졌다. 핵무기도 개발했지만 도저히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낙관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주사파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모든 걸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다시 우리 젊은이들한테 절대 안주하고 머무는 생각을 길러줘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를 넘더라도 중국, 러시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영국이 별거냐. 땅덩어리나 인구나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왜 세계 대제국이 못 되느냐는 생각을 젊은이들한테 심어줄 때 잘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세계 5등 안에 들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10등 언저리. 지금 2017년 월드뱅크 GDP에 의하면 우리가 12위인데 10등에서 12등 사이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국제질서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데요. 특히 이제 그 과거는 또 이야기하려면 길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에 비교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질서 변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나가고 있다. 일단 전제를 그렇게 끌면서요. 저는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 생각이 났어요. 1905년 7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다는 게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하고 둘이 밀약을 맺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거, 한반도는 일본 거 딱 나눠 먹어버렸죠. 정확하게. 그리고 1905년 그 하자마자 7월 달에 그거하고 한 달 후에 제2차 영일동맹을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이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러일전쟁에 이미 이겼지만 도장 찍는 것은 포츠무드 조약이라고 평화조약이죠.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하는 포츠무드 조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을사능약,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때 을사오적, 아까 말한 이완용이부터 나왔습니다. 나쁜 평화가 이겁니다. 을사보호조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칭찬하는 나쁜 평화가 났다는 게 을사보호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10년 8월 달에 경술국치를 당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날아간 거죠. 이 카스라 테프타 밀약 이후에 한반도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국제정세를 몰랐던 우리 조선의 지도부, 무지한 백성 아무 일도 못하고 넘어간 거죠. 그때 조선은 밖에서 해양에서 물려온 세계사의 주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청일전쟁 전에 1894년부터 95년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청나라, 친청파 어떻게 하면 청나라가 대국이니까 모시겠다 해서 원세계가 와서 그들먹거리고 그러다가 청나라가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갑니다. 아간파천 아시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대륙 되게 좋아해요. 망해가는. 그때는 썩어 문드려졌어. 봉건으로 반문명 반지성으로 세계사의 주류에 밀려가고 있는 썩은 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물고 빨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랬다 치죠. 지금 세상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친청파 청나라하고 러시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가 에치슨 라인이 생각났습니다. 1950년 1월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 에치슨은 극동 방위선을 발표를 합니다. 알류산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이게 지금 그 선이 지금 뭡니까? 인도 태평양, 인도 퍼시픽 라인입니다. 거기에 대만하고 연이됐던 한국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대만은 확실히 끼겠다고 미국이 선언하고 대만도 차이잉원 총리가 적극적으로 시진핑이 공갈 치는 거 내가 몸으로 막아내겠다. 그 견합된 여성의 몸으로 당당히 놓아서 낀 거고 문재인 대통령만 굳이 에치슨 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에치슨 라인의 또 이 데자뷰가 악몽으로 떠오릅니다. 1947년 3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공산 세력을 붕괴시키는 봉쇄 전략을 발표합니다. 대강 개념만 발표했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샬 국무부 장관이 조지 캐난이라는 학자를 불러서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컨테인먼트 팔리시라고 하는 봉쇄 정책을 구체화 입안을 시켜요. 3개월 동안 입안을 해서 마샬 장관을 거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NSC 68번째로 보고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봉쇄정책의 완성입니다. 그 봉쇄정책에 미국은 유럽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니까 여기는 온쇼. 온쇼는 뭐냐면 바닷가 바로 옆에 육지에 상륙해서 즉 육군이 그 진주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지역엔 절약을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해공군을 제외하고 육군은 전부 다 동원 해제를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바다를 인해서 지키자. 옵쇼. 바닷가에 떨어진 그래서 한반도가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공산화됐죠. 이득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49년 10월 1일 중공이 정권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한국의
한국을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습니다.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비록 우리가 몇백만이 죽고 엄청난 참화를 거쳤지만 이 전쟁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온쇼를 실현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0점, 두 번째는 50점짜리가 됐다. 이걸 완전하게 100점짜리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벼랑 끝에서 만든 기적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저는 그 홍해를 갈른 기적과 전혀 뒤치지 않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위기가 지금 위기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였어요. 단지 그때는 박정희가 있었고 지금은 문재인이가 있다. 그때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의문스럽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기로 볼 때는 위기의 크기와 깊이가 그때 훨씬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69년 7월에 괌에서 닉슨 닥트린, 각자 방위는 각자가 해라. 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절대 지상군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를 아시아에서 버리냐면 대만과 월남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버리는 범주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 7사단을 71년도 결국 철수를 시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때 닉슨 닥트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닉슨은 사실은 그 결실을 맺는 게 왜 72년 10월 유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닉슨 닥트린을 추진을 하면서 72년 2월 27일 날 상하이 커뮤니케,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해서 상하이 공동선의 핵심이 뭐냐면 대만을 버리고 중공을 선택해서 상임이사국부터 다 해버립니다. 대만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충격받았죠. 그리고 월남에서도 이미 파리 평화협정은 이미 다 되는 거로 진행돼서 도장 찍기만 남았습니다. 월남 버리죠. 73년 1월에 파리 평화협정 됐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딱 평화협정 되었습니다 하니까 월남 저 상태로 얼마 못 버틸 거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 날아갔어요. 그리고 소련하고는 72년 5월 전략무기 제한협정이나 살트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하는 것들을 좀 줄여서 힘 비축하고 아시아에서 대만 버리고 그 월남 버리고 해서 전락한 것을 대신 내가 제2의 전선쯤 되거든요. 그때는 중동이 안정되어 있을 때니까 이란 뭐 그 혁명도 없고 팔레비도 있고 든든할 때니까 두 번째 전선이 아시아인데 이것은 내가 유럽에서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네가 소련 침공을 좀 막아내줘 해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현상 유지를 시키고 모든 전투력을 집중을 해서 유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게 닉슨 닥터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정적자의 주범인 이런 것도 해결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이렇게 소위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역적자를 그 하기 위해서 71년 8월 15일 날 긴급달러 방위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44년 7월에 브레튼 우주협정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를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 벌써 60년대 초중반쯤 바꿔줄 금이 없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아서 막 달러도 투매가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금 안 바꿔준다고 선언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유럽 증권 시장이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유럽에서 와서 좀 살려도 그래서 그의 겨울에 서미소니언 체제라는 게 뭐냐면 1온스에 35달러가 아니라 1온스에 38달러 좀 올려준 데 불과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미 기축통화, 금본위 제도는 이미 때 파산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걸 마지막 76년도 자메이카에서 IMF 5차 회의에서 도장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제 금 바꿔주지 않고 각국 환율은 각자의 나라의 책임대로 한다. 소위 변동환율제가 공식화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경제적 사조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얼마나 한국이 대그게 많은데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하고 뭐 생각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핵폭탄 몇 발을 동시에 다당 7사단은 빠져서 한국은 대만하고 월남처럼 버릴 것 같지 뭐 달러는 안 바꿔준다고 그러지 전 세계 통상이 마비될 정도로 하지 조금 어떻게 가발 팔고 뭐 가방 팔아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완전히 된 소리를 맞은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월남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70년대 적화통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트남과 똑같이 남한 내 대한민국 내 무장 게릴라들을 침투시키기 시작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1.1 사태와 울진 3척이 있었던 68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300여의 침투와 1000명의 무장공비를 거의 한 해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 1973년 10월 달에 있었던 4차 중동전쟁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1차 석유파동이 옵니다. 자, 석유파동 중에 73년 10월에 1배럴당 $2.59였어요. 그런데 딱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4배로 폭등합니다. 좀 뒤에 보시겠지만 2차 월쇼까지 나서 40달러까지 1배럴당 올라갔거든요. 지금이 한 60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20배 올라버린 겁니다. 5, 6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었다. 그런데 카터는 77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카터는 함부로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주한미군을 씨도 안 남고 다 철수시키겠다. 그 다음에 바로 79년도에 2차 올리쇼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는데 한국 잘 극복했거든요.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선배님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는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 꼴보기 싫다고 호텔도 안 잡고 군부대 안에 있었잖아요. 형들이가. 조깅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한국에 조깅붕이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79년 6월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그걸 옆에 썼던 미 국무성 고위관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거의 훈계하듯이 카터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터가 메모지를 넣어서 저 쓸데없는 장강성을 내가 언제까지 듣고 있었냐 신경질나서 죽는 거죠. 그 우리 보수 우익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한미 동맹 중시하고 친미하면서 뭐 저는 그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당당했습니다. 미국하고 자주 정신으로 당당했다고요. 그리고 용미했고 때로는 벼랑껏 전술로 미국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역사상 불평등 종작은 늘 강대국이 유리하고 약소국이 불리한데 이것은 약소국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걸 만들어냈어요. 방공포로 석방부터 너희들 다 가도 자유의 방파대로서 내가 2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최후의 일인가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런 게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태극기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미국이 살려주지 않아요. 살려줄 가치가 있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카트가 막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가 돌아와서 당장 빼자고 그러는데 웃기게 한미정상회담도 6월 79년 6월 있고 한 달 후에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킵니다. 그리고 81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카트가 이걸 내니까 미국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죠. 민주당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대세가 돼갑니다. 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저렇게 결기 있는 자유세계 지도자가 누구 있느냐. 그게 미국적 기준으로 독재니 뭐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한국 국민이 똘똘 뭉쳐서 사는데 저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어요. 야 카터. 당신 말이야. 주한미군 철수이 백지 안 하면 80년 대선에 박살난다 우리.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재선하고 난 뒤 81년쯤 다시 생각해보자고 카트를 달랜 게 한 달이 달랜 겁니다. 자, 그 밑에 박정희 대통령 뭐 좀 웃는 등 마는 등 하고 카트는 환하게 웃네요. 저 밑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환하게 웃는데 트럼프는 웃는 등 마는 등에 인상 쓰고 있습니다. 참 대별되는 사진 그림입니다. 자, 벼랑 끝에서 만든 기적. 68년 1.1 사태. 무장공비가 대통령 집무실을 공격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악물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 몇 개월을 땡겨서 착공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는 한남동에서 드러누워서 생쇼를 했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황토 예비군 창설을 4월 1일부로 합니다. 포철은 그것도 몇 개월, 6개월 정도 땡겼대요, 착공. 땡기고,
73년 6월 정확하게 토철이 테이프 끊은 지 5년 만에 고로 1호에서 쇳물을 생산했습니다. 산업화의 쌀이라고 하는 쇳물이 생산된 거죠. 72년도 아까 보셨다시피 중공을 버리고 대만을 버리고 이어서 월남을 버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직전에 71년 11월에 오원칠이라는 분이 대통령께 자주국방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제2경제수석이 그 사람이 되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도저히 미국도 빠지고 방법이 없다.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니까 중화공업을 중점 건설을 해야 되죠. 이게 되면서 5월달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때 당시 변변한 기업은 이 엄청나게 연간 수백 퍼센트가 되는 이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3 사채 동결 조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1.35% 연리로 새겨서 16.2% 이상 올릴 수가 없고 16.2%로 지금까지 기업에 진 모든 빚은 연리 16.2%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을 하라. 그 다음에 2천억 원을 마련을 해서 기업들한테 연리 8%로 그것도 3년 거치 5년 분할상으로 빌려주는 등 이거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채시장에 드는 돈이 어디로 가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들은 은행에 예금을 해놓겠죠. 16.2% 못 받으니까 은행 금리가 한 20% 해야 되니까 은행에 예출을 하겠죠. 연리 20% 정도로 돼 도저히 성의 안 찬다는 분은 들고 주식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한국 시가총액이 40억 원이었어요. 40억 원. 주식시장도 아니죠. 이게 75년도에 550억이 됩니다. 자본시장이 13배가 순식간에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빚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즉 채권 형태로 돈을 원리금 상환이 있는 채권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그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73년도부터 한국의 모든 지금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아는 모든 뭐 삼성 모든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학 졸업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도 일자리 늘려 있는 거죠. 그래서 73년 1사분기 때, 72년 1사분기에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통상으로서 GNP, 그 당시 GDP가 아니고 GNP로 계산을 했거든요. GNP가 19% 상승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뤄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 10월에 오일쇼크를 맞았지만 우리가 극복해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태극 72개혁은 뭐냐면 그 당시 UNC가 전부 다, UN사가 전부 다 작전 계획을 만드니까 서울을 고수하는 방어 계획이 없었어요. 6.25 때처럼 서울을 철수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금강주에서 반격도 안 하고 정지시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니들 못 믿겠다. 니들 다 나가더라. 한국군 수뇌부들한테 한국군 단독으로 수도권을 고수하고 이계에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을 해방시키는 반격 계획을 수립하라. 근데 그 당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3배가 많았거든요. 당연히 GDP도 많고 GNI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출입합니다. 그래놓고 유엔사에 갑니다. 니들이 서울을 가든 안 가든 난 모르겠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군 당독으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 6.25 때 봤지. 니들 38선의 전쟁 끝내려고 그랬는데 3사단을 시켜서 10월 1일날 38선을 돌파를 시켰더니 일주일 후에 메가더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북진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저지르겠다. 그러니까 74년도에 5027 7사를 적었냐면 2년 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다 보고하고 알겠다. 그러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작전계획 바꿔줄게 하면서 수도권 고수계획이 그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군대 생활하신 분은 빵카 많이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정말 이 악물고 했다는 거고 학도옥담 부활 뭐 76년도부터 국가총력전 연습 그리고 신의 양수가 78년 11월 저희는 7일날 연합사령부를 창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6.25가 나고 50년 7월 16일날, 7월 14일날 이 대통령이 서한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을 다 인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참전 16개국이 대한민국의 전시평시작전을 다 지키는 그 소위 말해서 회사였고요. 한국은 그 지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벼랑껏 전술과 미국의 조야의 여론을 움직여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연합사령부를 또 떼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세 가지였거든요. 평시에는 전쟁이 안 나도록 관리하는 영역, 전쟁이 나면 싸우는 영역, 싸우는 사람한테 병력, 장비, 물자 갖다는 영역 세 가지인데 이게 유엔사 기능인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싸우는 영역,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것만 떼가지고 연합사를 만들고 유엔군 사령부는 평시 전쟁이 안 나도록 정전 관리를 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연합사가 전방에서 열심히 싸울 동안 일본에 있는 후방 군수기지 7개를 이용을 해서 그 전투력, 병력하고 장비를 대준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핵심은 연합사죠. 그런데 한국은 그전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주주가 아니었는데 그 회사를 50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50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하나도 없이 살살 잘 꼬셔서 홀딩 컴퍼니에 만들어서 갑자기 지분 50% 있는 대주주가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대로 한미동맹이 있을 강력한 플랫폼을 박정희라는 사람이 역전의 신의 한 수로 만들어내서 그 덕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70년대에서 경험해서 길을 찾자. 첫 번째 정신적인 자세. 햄릿을 놨는데 햄릿이 문제를 냈죠. 죽느냐 생식 문제다. 이순신이 답했습니다.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답이 우리 정신학의 1번이라 생각을 하고요. 천사는 이제 안 내려옵니다. 천사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한국이 하도 어렵게 살아서 대한민국이 천사를 처음에 두 명 내려보내줬어요. 한꺼번에 같이. 하나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미동맹을 딸려서 내려보내줬어요.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박정희 천사가 한강다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또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요. 조교가 시범 한 번, 두 번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까지 시범 보여줬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해. 내가 조교 시범 보여준 대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자주국방은 제2의 한강의 기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전부 다 70년대 자주국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을 하게 되면 그게 관련되는 무기들이 다 첨단 무기인데 관련되는 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첨단 ICT, 복합 소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노.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죽기 살기로 하면 더 힘이 나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제2의 국방의 자주국방의 자세로 이를 안 부르고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뒤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자식과 손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우리도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인권 안보와 통일의 양날의 칼인데 혹시 그거 걱정되시죠? 혹시 미국이 우리를 국제질서에 아까 카스라 테프타 밀약처럼 버리게 되고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월남처럼 미국이 혹시 눈 감아버리고 북한을 선택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유일한 게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선택하지 못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 저렇게 세계 최악의 인권 참화국인 미국이 국제정세상 이익이 있다더라도 인권 참화국인 북한하고 거래하기는 굉장히 여론상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빨리 인권 특위를 만들어서 미국과 해서 북한의 인권에서 강력히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미국 꼼짝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1980년 그 인기 좋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카터 때 실패를 해서 이란 인질 구축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국민들이 몇 년째 있으니까 이란하고 비밀 접촉을 했어요. 그 이란에서 무기 좀 이란 이라크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이라크한테만 무기 대해주고 그래서 내가 전선에서 애로사항 많다. 우리한테도 무기 좀 대해주라. 그래서 무기를 살짝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탄로가 났죠. 그 인기 좋은 레이건 대통령도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인권을 반드시 붙잡아야 우리 안보를 지키는 또 중요한 무기가 되고요. 나아가서 구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러서 붕괴시킨 것처럼 이건 역시 통일을 위한 절대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80년대에 미국이 안보의적인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나온 게 저유가입니다. 경제의 라이벌인 일본의 토대를 허물면서 나온 것이 프라자비에 의해서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엔고를 시켜서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미국이 저금리를 합니다. 양적 완화하는 거죠. 저금리, 원조, 저유가 뭡니까? 삼저 호황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놨던 중화학 공업이 미국이
경제 라이벌과 안보 라이벌을 두들기면서 나왔던 결과물인 삼재호황이 86년 이후에 중화공업대국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맹 잘 줄 서면 1, 2등 싸움판에 쏠쏠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망하는 길로만 찾아가는 문재인 정부 이 정책으로 우리가 제동을 못 걸면 우리 폭망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이런 정책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정치 환경을 조성을 해서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 우리 국회의원 다 떨어지겠다 하면 내부에서 바꿀 동력이 생기고 내년부터 잘하면 또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나아갈 방향을 부지런히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알려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